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대해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환경부 대기환경과 박윤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부터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수소차 지원금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년에 이제 수소차에 더 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50대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던 거를 올해 4,000대로 대폭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보조금 차이가 각각 좀 차이가 많은데요. 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이 좀 커지는 추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전기차 위주로 친환경차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던 거를 올해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이제 발표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수소차를 금년부터는 정부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중점 지금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4천 개로 지금 물량을 대폭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친환경차도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전 시간, 뭐 주행 거리, 충전 시설 문제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한번 충전하는 시간으로 놓고 보면 수소차는 지금 보통 5분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시간은 훨씬 짧고요.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급속 충전시설에서 이제 충전을 하면은 한 20분 내외. 그리고 이제 완속을 하면은 이제 완속기의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리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충전을 다 했을 경우 한 600km 지금 더 가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 이제 차종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달리는 기준으로 지금 그것도 이제 뭐 한 차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400km 좀 더 지금 한번 충전했을 때 달리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차 보급 대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늘려 나갈 거고. 다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현재 지금 11개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 중에 지금 86개까지 지금 구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310개까지 늘려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차량도 보고 같이 맞춰나가는 거니까는 점점 이제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수소차를 샀다고 해도 충전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대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수소 충전소 부족인데 현재 11개라는 거는 저희가 수소 충전소가 있으면 어디선가 수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는 부생수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충전소들이 이제 그 부생수소가 나오는 데 중심으로 지금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든가 수입을 하든가 이제 더 늘어날 수소 공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제 그 수소 충전소를 늘려나갈 거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올 연말까지는 86개 생각하고 있고 2022년까지는 연평균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친환경차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판매점이죠. 대리점 가가지고 자동차 대리점 가서 거기서 신청서 쓰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소차는 금년에 이제 4,000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승용 기준으로 하면 42,000대라는 그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일단 선착순이나 추첨 같은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은 좀 빨리 결정하셔서 빨리 대리점으로 가시는 게 이제 구입하시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대리점을 가셔서 지자체 가지 않으시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려나갈 거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10만 대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대중화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왜 그러냐면 수소차를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밀다 보니까는
전기차 그러면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전기차, 수소차 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급도 많이 하고 충전시설도 많이 구축해서 소비자분들 불편함 없이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자동차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환경과 박용민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